보면 알겠지만 네. 애교 머신이래요. 맞습니까? 여름양이라고 있어요. 걔가 애교 담당인데 제가 걔한테 좀 많이 배웠거든요. 같은 막내라서. 배운 거 좀 몇 개만 좀 부탁드려도 돼요? 요즘 그 워너원의 박지훈 님이 아, 지훈 씨가 또 애교가 참 잘 맞죠. 저장. 어, 저장. 어, 저장을 제주도 사투리로. 네. 오라방. 나 마음에 저장. 학교다이. 그래서 김용만 선배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에너지가 너무 밝고 네. 좋네. 나 그래. 아, 감사합니다. 어, 너무 기분 좋아요. 아, 미라 씨도 저장 혹시 돼요? 저요? 네. 오, 가자. 어떻게 저장, 저장. 오라방 내 맘속에 저장 학교다이. 오빠빠. 잘한다. 저장 학교다이. 저장 학교다이. 야, 왜요, 왜요? 너무 잘하니까. 아, 너무 했잖아요. 아, 다시 한번 더 해요. 아니, 다시 한번 더 해요. 한번 더 해요. 예린 씨, 예린이 서운해요. 이정이 애교 부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디, 어디 카메라 보세요? 배추가. 아, 제일 있어. 홍삼을 내 뱃속에 도장? 잘한다. 엘리아 씨. 엘리아 씨. 아, 이게 여러분. 아, 내 마음의 저장? 진짜 엘리아 씨 버전으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저, 아, 제가,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오빠, 내 마음 속에 저장? 와, 죄송해요. 잘한다. 선미 씨 한번 부탁드려도 돼요, 선미 씨? 아니, 저는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예. 선미 씨가 애교하는 거 처음 봐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빠 마음 속에 선미 저장. 완벽하네요. 보스라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네, 사무엘. 사무엘 한번 가야죠.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 저장 한번 가죠. 사무엘 버전으로. 네. 누나로 해야지, 누나로. 아우, 부담 누나. 아, 네, 해보겠습니다. 아, 사무엘이 의외로 이런 거 쑥스러워하네요.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네, 하나, 둘, 셋. 누나! 쩝! 아! 야, 은근히 남자네. 어, 은근히 남자야. 어, 아, 또 목소리 좀 변성이 와가지고. 아, 네. 거의 죽었습니다. 쭉. 누나, 누나 내 마음속에 저장, 저장. 아, 아니, 라인마다 다 했는데. 좋아요. 박준규 씨. 박준규 씨. 박준규 씨. 아, 준규 형님한테 누나는 일단 저 회갑을 넘으셨습니다. 누나, 누나 머릿속에 준규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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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귀여워. 그럼 사무실 빨리빨리 하고 끝내자. 나가 있는데 다혜 씨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아, 전 남편이 지켜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여기 나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야, 사전에 다 왔으면 다 와야지. 아니, 저장이, 저장 용량 넘쳤어, 넘쳤어. 오늘 용량 초과네, 너무 저장하네. 아니, 저, 뭐, 현우 씨가. 예. 사실, 이제야 좀 인사를 좀 드리고. 정식으로 소개하죠. 마술사 최현우 씨입니다. 예! 제가 하정우 씨 때문에 마술사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하정우 씨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 훨씬 어려 보이는데, 저. 네. 이 정우는 그때만 해도 전교생이 그때 3,000명 정도 됐는데, 네. 그 3,000명 모두가 아는 아이였거든요. 농구도 너무 잘하고, 남성미가 막, 난 마초야! 막 이런 게 있어갖고, 예. 은광여고 학생들이나 뭐 진성여고 학생들이 맨날 막 기다렸어요. 아,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제가 이제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도 뭔가 좀 재능이 있으면 농구는 좀 안 될 것 같고, 좀 또 다른 특기가 있으면 안 될까라고 싶었는데, 그때 카퍼필드님께서 여자 연예인 다 옆에 있는데, 빡! 하니까, 그 여자 연예인이, 오빠!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마술을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복권 번호를 예측하는 마술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 아, 진짜요? 진짜 1등 당첨된 적이 있다면서요? 와. 네. 진짜? 아, 진짜? 기사를 먼저 냈어요. 다음 주에 나는 1등 복권을 당첨될 것이다. 에? 기사를 먼저 내고 이제 공개 방송에서 실시간 생방송이죠. 생방송에서 제가 로또를 구매를 해서 그걸 예언을 했다라고 이제 걸어놓고 이제 딱 1등 당첨이 됐을 때 돌렸을 때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됐죠. 아니 본인들 놀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네, 저는 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마술사니까 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겠지 그러 하는데 정말 하루에 수백 통의 문자와 연락 회사로 폭발이 되는 거예요. 아, 알려달라고.
더군다나 복권 회사에서 한 번은 저를 고소한다고 했어요. 왜? 왜냐면 안 그래도 뭐 조작이니 말이 많은데 이거 좀 심각하다.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복권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 영상도 올렸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복권 같은 거 혹시 사보신 적 있어요? 번호 같은 거, 뭐, 내기 거는 거 좋아하신 분, 6만 년 됐어요. 그런 거는 돼요. 아, 저 그런 얘기나. 금기어야 돼. 번호는 뭐 상관은 없지만. 네. 네. 번호 좀 알려줘봐. 이거 좀만 보면 안 돼요, 마술. 야, 그럼 마술 한번 좀. 야, 이거! 이거 이런 거에다가. 음악이 또. 거기서 지금 또 음악이 있어요. 큰일 날 거세요. 우선 물을 집어넣겠습니다. 참 이게 신기해요. 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마술이. 보통 마술은 아니야. 네. 보통 마술이 아니야. 물을 집어넣습니다. 장난 아니겠죠, 태준 씨하고. 자, 잘 보십시오. 저 홍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홍차가 서서히 바뀌게 할 겁니다. 서서히. 물 색깔이 바뀌나 봐. 물 색깔이 바뀌나 봐. 자, 이제부터 홍차를 집어넣을 겁니다. 잘 보십시오. 천천히 홍차를 바뀌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하십시오. 천천히 갑니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뭐야? 감사합니다. 자, 홍차가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진짜 이거 홍차 맞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직접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셔보고 네, 진짜 마셔보되고 다 나눠서 진짜 홍차야? 홍차요? 와, 홍차야? 홍차인데 나는 저거 무슨 용액을 준 거 아니야? 홍차요? 아 진짜 홍차요! 자 카메라 통해 홍차가 있음을 쭉 보여주세요. 카메라 통해 홍차가 있음을 쭉 보여주세요. 와! 야, 이거 완전 홍차! 완전 홍차! 이거 대중 그, 네, 그 홍차야! 대중 홍차! 전혀 줄지 않았어! 다들 겁나서 조금씩만 먹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먹어도 돼! 그러니까 조금 마셔야 돼요! 나는 용액을 뭘 탔다고 생각해. 아니 이거 나도 야, 완전 이거 이게 무슨 화학약품 아닌가? 아니 아니 진짜 홍차예요. 그래요? 아 실제 홍차라고요?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그 홍차. 근데 이게 나는 흔들면 이 용액이 천천히 그 안에서 화학 작용을 해서 변하는 줄 알았지? 아니야! 한 번에 확 바뀌더라고! 원, 투, 쓰리! 와, 신기하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신기하다. 아니, 좀 아쉬운데 좀 다른 거 없습니까? 네. 아, 이번엔 제가 아주 저 멀리서 갖고 온 거울 하나가 있습니다. 아, 뭐예요? 거울을 보여드릴게요. 앞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울 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막혀 있는 그렇죠. 거울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거울이 정말로 신기한 게 뭐냐면 말이죠. 미남 미녀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기능이 있어요. 아 정말이에요. 어떻게? 자 우선은 제가 앞뒤를 이렇게 막아보죠. 자 그리고 정말 반응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게 반응을 한다고요? 네 여러분 모두에게 확인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박명수 씨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 가장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렇죠. 박명수 씨 이쪽에 서주시고 자 이제부터 거울을 제가 들겠습니다. 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예요? 자 만약 박명수 씨가 미남이다! 네. 거울이 네. 박명수 씨를 통과하게 됩니다. 미남이면? 아, 네, 미남이면. 그러나 미남이지 않는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 이런... 이런 마술을 준비하시죠. 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호 하나, 둘, 셋, 가 볼게요. 정말 박명수 씨가 미남인지 한번 보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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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남 아니면 뚜껑 안 돼요? 우리 사회가 이래요? 아니. 그럼 우리 명수 씨는 우선 미남이 아닌 걸 판단했으니까. 뚜껑 맞고는 나가는 거예요? 카이 씨 한번 나와보세요. 카이 씨입니다.
아, 카이도 맞으면 웃기겠다. 아, 되게 신청해요. 만약, 저는 이게 거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울이 반응하는데 만약 카이 씨가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럼 전 정말 엑소팬분들한테 맞아 죽을지 몰라갖고. 자, 과연 정말 우리 카이 씨는 미남일지. 자, 우선 다시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울이,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카이 씨 그대로 뒤에도 어떤 이상도 없음을 보여드리고 차렷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뜨시고 과연 카이 씨가 진짜 미남일지를 알아보죠. 자, 갑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 과연 진짜로 잘 통과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카이 씨는 진짜 미남으로 이 거울이 판단했네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